이 영상은 가상팻 메타버스 힐링의 비글즈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소개해드릴게요. 하이 랜디 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버블티 다마고치 리뷰입니다. 리뷰 요청이 진짜 많았었는데 이게 한국에 정발이 안 되고 일본에만 정발이 된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언어의 장벽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래된 다마고치 짬바로 한번 다마고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귀여워. 엄청 크다.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다마고치라는 게 육성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분들 리뷰를 살짝 봤는데 경영 시뮬레이션이더라고요, 이 다마고치가. 그래서 약간 다마고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게를 키우는 그런 느낌의 장난감이라서 저는 또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경영 타이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거에 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아주 귀엽습니다. 얘가 전가 봐요. 근데 얘가 돼가지고 이제 버블티 가게를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타피루? 얘네들 이름이 타피루인가? 건전지는 안 들어가 있겠죠. AAA 건전지야. 너무 좋아. 맨날 그 수은 건전지 있죠? 동그란 거. 그걸로 나와서 불표했는데. 와! 버블티 공주인가 봐요. 버블티 공주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 우주의 버블티 공주가 지구로 내려와서 버블티 가게를 하는 어쩌고인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살짝 뒤가 반투명해서 이렇게 빨대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시작! 오늘 날짜는 대충 7월 1일로 할게요. 지금은 저녁 7시. 7시입니다. 생일도 대충 적어주고 와 7월 1일 7시. 오 근데 느낌 진짜 신기하다. 이게 진짜 보이니까 신기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오 손님들이 막 와있어요. 제가 이거를 세 번째 건 미니게임이네요? 미니게임은 쉽지. 160포인트 빨대꽂기 게임. 재밌겠다 이거. 오케이 좀 알만하니가 끝났어. 일단 타피오카 펄을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오! 음료 만드는 거구나. 이건 타피오카 펄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펄들인가봐요 얘가. 아 얘를 잡아야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쓴 타피오카 펄을 지금 잡았습니다. 아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걔를 잡으면 이렇게 얘 정체가 밝혀지는구나. 엄청 귀여운 쌍둥이 제 첫 타피오카 펄입니다. 오케이 타피오카 펄을 여기 분홍색으로 바꾸고 저는 얼음 반 넣는 걸 좋아하고요. 이거는 설탕이겠죠? 당도? 얼음 반 설탕 반을 좋아합니다. 핑크색 버블티 속에서 새로운 버블티를 찾는 건가 봐요. 요 마스크가 왔을 때 얍! 얍! 오케이 과연 새로운 애는? 재밌다. 아 귀여워. 나도 레어 있는 애를 막 뽑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얼음 양이랑 강도에 따라서 나오는 애들이 다 달라지는 거겠죠? 와 귀여워. 투레어 투레어. 오 좋다 재밌다. 와 여러분 이제 제가 뽑은 타피오카 펄들이 기본 대기화면에 나와있어요. 와 근데 제가 이렇게 빨대를 돌릴 때마다 얘네들이 돌아가는 거 너무 재밌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상점 타피마켓. 뭘 사면 뭐가 좋은 걸까요? 봐봐 일단 나중에 먹을 수가 있나? 믹서기 아까 뭐였죠? 그래 문어를 넣어봅시다. 어 문어랑 빙수랑 섞어야 돼? 제가 쇼핑에 가서 오케이 샀어. 젤리 사고 요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얘랑 젤리랑 섞어! 우와! 문어 젤리 버블티가 됐나봐요. 아 이거 완전 경영이 아니라 수집형이네. 이거 다마고치 맞네요. 왜냐? 궁극적인 목표는 이 타피오카 펄 여기 있는 도감을 다 채우는 수집형이죠. 그리고 이 타피오카 펄이랑 여기 아까 그 마트에서 팔던 재료들 있죠? 이 수많은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버블티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버블티 메뉴에서 다 채우면은 이제 궁극의 버블티 가게로 거듭나는. 그래서 약간 진짜 수집형 다마고치와 약간 성장형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엄청난 게임이네요. 이거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한번 플레이 해보고 중간중간에 한번 경과 좀 보여드리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중간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참 동안 안 켰다가 딱 켰을 때의 버블티 애들 모습인데 쪼그라들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빨대를 흔들면은 버블티가 차면서 애들이 이렇게 빵실하게 큽니다. 그게 너무 귀여워요. 참고로 이 여기에 이 버블티 색깔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버블티 아이들은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대 재질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되게 단단한 글루건 심 같아요. 잡는 맛도 있고 이렇게 흔드는 맛도 있고 여기 뭔가 밑에 좀 걸리는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버튼이 걸려가지고 젖는 맛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버블티 공장을 벌써 차렸습니다. 하루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이 정도 한 거예요, 벌써. 하루까진 아니고 한 이틀 열심히 했나? 이걸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도감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처음에 되게 포장마차 같은 가게였는데 거기서 뽑을 수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또 도감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버블티를 만들면 됩니다. 버블티 애들이랑 여기 나와 있는 재료들을 같이 여기서 요리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쉐킷쉐킷 해주면은 요 레시피별로 짠, 여기 버블티 도감이 있어요. 1단계에서 만들 수 있는 버블티는 7가지인 거죠. 그래서 7가지 버블티를 다 모으면은 2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단계였을 때 트럭 같은 걸로 커졌고요, 3단계였을 때 트럭이 아니라 작은 가게였고요, 지금 저는 4단계로 넘어왔습니다. 4단계로 넘어와서 버블티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슈퍼 레어도 뽑았답니다. 짠! 이 금메달 타피오카가 제가 나왔습니다. 이 금메달 타피오카의 재료대로 버블티를 만들면은 어떤 애가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거 보이세요? 엄청난 버블티 장난 아니죠? 일러스트 이거 모으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타피오카 펄을 발굴해냈는데 레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레어여가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그럼 이걸 흔들면은 우리가 뽑아야 되는 타피오카 펄이 나오거든요. 뾰롱하고. 오, 나 얘도 새로운 모양인데? 오, 얘 새로운 모양이야. 야, 5단계라서 제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오, 얘가 엄청나게 반짝이는 애입니다. 딱 봐도 아, 이거 레어다 싶은 애예요. 그래서 너무 직관적이라서 되게 좋아요. 제가 일본어 지금 하나도 안 읽고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나왔습니다. 슈퍼 레어인 애는 별이 여기까지가 3개예요. 그래서 이제 버블티 디자인 진짜 귀여운 거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메론 버블티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 실제로 내가 먹고 싶어. 아, 이것도 너무 귀엽죠? 뚱땡이 버블티들이에요. 이런 거? 머메이드 버블티? 아, 진짜 꾸미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5단계까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단계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가상팻 메타버스 힐링 앱 비글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비글즈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힐링 메타버스 펫 키우기 앱인데요.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받아 나만의 펫을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키울 수 있어서 저는 제가 키우는 아주 귀여운 코숏 턱시도 모모를 선택해서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이렇게 데려온 모모를 쓰다듬을 수도 있고 또 재밌는 점이 채팅으로도 모모랑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웃기더라고요. 역시 제일 재밌는 부분은 백냥놈 꾸미기 콘텐츠 아닐까요? 쉽고 가볍게 하기 좋은 미니게임들을 통해서 코인을 모으면 백냥놈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모의 최애템 수직 스크래쳐도 빼먹지 않고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세계 상품권을 받아갈 수 있는 백냥놈 콘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룸을 꾸며서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일러스트 분위기 자체가 너무 폭닥폭닥하고 귀엽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인기 일러스트 작가님 11분과 콜라보로 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게임 기능뿐만 아니라 비글즈는 펫 다이어리도 적을 수 있고 특히 반려동물 매니아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기능이 바로 이 펫스타그램인데요. 사랑스러운 갱얼지와 고양이 사진들이 올라오는 SNS입니다.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다른 유저분들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도 보면서 힐링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평소 일상에 소소한 힐링이 필요하시거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하지만 여건상 키우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앱을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힐링하며 즐길 수 있는 본격 펫 키우기 앱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4단계 마지막 버블티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제 5단계가 시작될 거예요. 5단계 될 때까지 우와 대박 버블티 왕국 됐어. 요거 요 무지개로 타피오파컬들을 이제 최대한 다 모은 다음에 마무리 소감 영상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버블티를 안 만들고 있었어요. 요 다이아몬드 지금 하나가 버블티가 모자랐었거든요. 이게 바로 다이아 버블티였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깨면은 과연 엔딩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무한으로 모든 도감을 다 완성하세요 라고 나오면서 끝이 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재료도 미리 다 사놨어요. 다이아에다가 생수사탕 금박 만들어봅시다. 과연 다이아몬드 맛 버블티의 모습은 다이아 버블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끝난 거예요 저. 오! 엔딩이다! 아 맞다 얘 우주인이었지. 아 다시 우주로 갔어. 버블티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죠. 오 버블티 공주님도 다시 우주로. 너무 좋아해 약간 이거 맞나요? 그게 엔딩 끝이었습니다. 어! 우와 여기 UFO가 흘러다녀요. 아 다 모으는 기본 엔딩이 끝나고서는 계속 이제 이거를 무제한으로 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왜냐면은 제가 슈퍼레어 있죠. 이거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내내 이 금메달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레어가 한 21개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플레이하면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다 채우려면은 진짜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엔딩을 봤어도 계속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싶은 욕구를 들게 하는 다마고치였다. 근데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마무리하자면은 일반 다마고치보다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타이쿤이라고 하기에는 단순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마고치의 경우에는 이게 되게 끊임이 없잖아요. 여기를 예시로 하면 5단계로서 엔딩을 보면은 그 엔딩을 하나를 또 수집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걔를 다시 키워가지고 또 장래 엔딩을 보고 이런 식으로 엔딩을 수집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는데 얘의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도감을 딱 하나 다 완성만 하면은 끝이 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마무리를 여기서 할까 하다가 얘가 너무 꾸미기 좋은 거예요. 제가 조금 스티커를 좀 들고 왔습니다. A little different than all the rest. I'm quite old fashioned wear a hat sometimes play chess. And when I'm out, I'm looking for that vintage fling. But all complexions that I adore. 짜잔! 버블티 다마고치 꾸미기 완성입니다. 음아음아하죠? 단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스티커인데 손에 자주 닿다 보니까 좀 잘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점. 하지만 잘 떨어지면은 또 붙이면 되잖아요. 그게 습구의 장점 아닐까요? 진짜 너무 스티커 꾸미라고 이렇게 나왔나 생각할 정도로 되게 귀엽게 나와서 또 꾸미기의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 발견하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